1등이고. 오 마이 갓. 와우. 혹시 나를 유명하잖아. 아니 아니. 진짜 좀 하고 오는 거 계속 듣고 왔어. 아 너무 고마워 진짜. 그러면 수능이 이제 끝났잖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조금 정리가 더 됐어? 난 예체능 계열이라서. 아 진짜? 실기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어떤 쪽이야? 나는 연기하고 있어. 아 진짜? 그럼 너도 실기가 안 끝났겠네? 응, 정시 준비하고 있어. 그냥 수시 떨어졌거든. 그럼 혹시 무슨 과를?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 대학교 갈 생각은 없는 거야? 있지. 있고 나는 되게 여러 가능성을 모르겠다. 근데 너는 직업을 연기자로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잖아. 맞지. 언제 그 뭔가 다짐을 했어? 정말 감동적인 거나 행복한 걸 보면 같이 울고 같이 웃잖아. 처음엔 그렇게 계속 봤는데 이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걸 주고 싶은 거야. 나도 노래를 듣다가 이거를 직접 해봐야겠다 똑같이 생각을 해서 하게 된 거거든. 신기하다. 근데 사실 그런 친구들이 우리 또래에 많이 없잖아. 그냥 궁금했어. 어떻게 자신 있게 너 진로를 딱 정했는지. 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멋있다 생각해. 너는 이미 잘 하고 있잖아 너의 분야에서. 아니야. 나도 너무 고민이 많고. 고민이 뭐야? 나는 너가 막 연기를 되게 하고 싶었잖아. 희열도 느끼고. 근데 그게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을 받지 않아? 애정이 없고 이런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그 순수하게 내가 막 열정적으로 했던 그게 좀 없어지는? 뭔가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너도 아직 그런 약간 혼란스럽지. 고민이 있구나. 나는 너가 지금 하고 싶은 음악에 충실하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다른 래퍼들을 보다는 정말 아까 말했듯이 개성이 너무나도 뚜렷해가지고. 고마워. 진짜 그렇게 생각해. 고마워. 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수능 날에 노래를 냈거든. 꼭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딱 우리 기분이야. 후련한데 막막한. 내가 갈게요. 사랑이 모빌레 넌 멀고 있나. 음악 크게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이별 언어엔 뭐가 있을까. 진짜 너 음색 좋은 거 같아. 진짜 계속 느꼈어. 진짜 좋은 거 같아. 이게 수능이 다 끝났는데 망친 거야 수능은.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좋다. 이런 영상이야. 들어줘서 고맙다. 너 진짜 천재구나. 아니야. 진짜 뭔가 진짜 딱 고마워. 우리 나이대가 듣기 너무 좋을 것 같아. 고마워. 막 뭔가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너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하나 느낀 거는 오랜만에 새로운 19살 친구를 만나서 일단 즐거웠고 몽글몽글했다. 몽글몽글? 몽글몽글했던 것 같아. 교복을 이번에 딱 입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입기 싫던 교복이
그치. 믿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가 또 이제 래퍼를 만났으니까 너를 위한 랩을 한번. 진짜로? 내 앞에 서 있는 그는 빅나리. 너의 앞길이 영원히 빅나리. 오. 누가 봐도 아티스트인 게 디나 B. 오! 오! 대박! 오맨, 오케이 맨. 어땠어? 와, 네 이름을 거꾸로 하면 티나 빅. 와, 진짜 고마워. 나 언젠가 가사에 쓸게. 나 너무 나 울 것 같아. 진짜 진짜 너무. 왜냐면 누가 이제 나를 위해서 랩을 해주는 게 처음이라 진짜 멋있다.